네. 위치 추적 어플 같네. 네? 와 대박이다. 집착의 끝판왕. 두 번째는 집착의 끝판왕. 아마 A와 위치 추적 어플 같네. 극한지역 그거 보면 나오잖아. 극한지역 보면 나오잖아. 쫓아가는 거. 어플 깔아가지고. 저 여러분들한테 위치 추적을 제가 까는 것 좀 안 되고. 1번이 뭐죠? 1번 그 소통. 아 소통 내가 소통을 하는 거. 소통 단절. 저도 했어요. 하나, 둘, 셋. 첫 번째. 잠시만, 1번이 뭐죠? 사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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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통. 강은양, 집중 좀 해요. 집중, 집중. 집중. 그러니까 60 아니면 이번은 지축을 까는 아, 네. 퀴즈 좀 진행하기 힘드시겠어요. 자, 다시 한번 갈까요? 하나, 둘, 셋. 첫 번째. 2번이 왜요? 까는 게 나아요. 왜요? 바람피는 거 잡았으니까 좋아하니까. 너는 더 좋아하니까. 바람피는 거 잡잖아 추적하면. 아니죠. 나 손 바람피는 거 잡는 거지. 너 바람 안 필 건데? 한달간 수통 안 하면은. 아니 아니. 아니. 너 그렇게 안 봤는데. 위치. 아니 위치 추적. 내가 하면 되잖아 먼저. 위치 추적해가지고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봐. 그거 섭진하지 않을까? 만약에 제주도에 갔어요. 레판다. 근데 친구들이랑 갔어요. 근데 전화가 와요. 너 제주도야? 그러면 맞아. 근데 왜? 아니 애초에 여행 가기 전에 애인한테 너 제주도 갈 거야 라고 해야죠. 아니 만약에 애인이 못 가게 할 수도 있잖아. 잠깐 이거는 잠깐 여기 다 애인이 못 가게 할 애인이 이거 다 수결해봐요. 1번 2번. 아 잠시만. 아 진짜? 저 이거 진짜 다 수결해보세요. 2번 안 돼요. 무조건 2번 나. 뭘 하시길래 2번이 안 되는 거예요? 무조건 2번. 잠깐 대화 좀 합시다. 아니 한 번 더 해봅시다. 1번 선택 한번 손들어볼게요. 하나 둘 셋. 자, 2번 선택. 여자친구를 뺀 걸로 알고 있는데. 정말에 2번. 무조건 2번. 아, 2번 선택. 똑같네. 그니까, 위치 추적이 더 낫다. 위치 추적이 더 낫다. 그니까, 도대체 뭐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? 저는 위치 추적 해봤자, 숙소, 집, 회사, 음식점. 아, 근데 그건 좀 그래. 좀 그래? 기분이 나빠? 기분이 안 좋아. 나는 소통을 먼저 안 하면 기분이 나빠. 나도. 약간, 해보자는 건가? 선택해줘요. 언제까지 안 할 수 있나? 선택해주세요. 그러니까 신경 쓰이나? 보통 안 하시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. 아니에요. 저 선택을 바랍니다. 근데 저는 그냥 멀쩡한 애인 사귀면 안 될까요? 제발 그렇습니다. 나요?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. 네, 라스트. 애인과 매일매일 만나게 돼. 애인과 한 달에 한 번. 아까 그거 했잖아요. 네. 아 이게 계속 제가 이제 눈에서 보이는 거 같아요. 아, 다시 한번 다른 날 볼게요. 네. 집에서 귀신 보는 애인. 네? 귀신 누가요? 그런 때 집에서 바퀴벌레 키우는 애인. 키우는 거예요? 바퀴벌레 키워. 키워요? 아, 제가 애완동물 잠깐. 제가 그 만져야 되나요? 아, 그 주변. 어디에서? 어디에서 쉬는지. 3번 헤어진다. 아, 저 그거. 저도. 찌찌바냐 손찌하냐 그거지. 대단한데? 오 세스포를 이겼어. 세스포 인간. 차라리 1번이 낫지 않을까? 1번이 이번에 좀 아닌데. 첫 번째 집에서 귀신 보는 애, 두 번째 집에서 바퀴벌레 키우는 애. 오케이 나 정했어. 자 하나 둘 셋. 1번. 우와. 바퀴벌레 진짜 아닌 것 같아. 바퀴벌레 키우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. 귀신에 대한 썰. 이거 뭔가 좀 이상해. 아 궁금하지 않아요? 네. 어떻게 하시나요? 아니 바퀴벌레 키우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. 그죠? 맞아. 아니야. 차라리 고양이나 강아지 미어캣 입원하는 그래, 게 귀여운 거 키우세요. 아 진짜. 아 이게 휴빅스 취향을 좀 알아봤어요. 아 좋습니다. 하나만 더 할까요? 좋아. 네, 어떠세요? 네, 괜찮나요? 네. 아 좋습니다. 재밌었죠? 네. 알고 보니 성별이 다르네. 네? 네, 알고 보니 이름, 생년월일, 주민번호가 모두 다르네. 개인적으로 성별인 거. 아 잠시만. 이제 주민번호가 다른데 앞자리가 몇 자리 차이 나는 거죠? 그건 모르겠는데. 몇 살까지 속이는 거예요, 대체? 그러니까 보통 틀리잖아. 남자 주민번호 앞자리하고 여자 주민번호 앞자리가 틀리잖아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에 누구에 따라서 게 틀린 거지. 알고 봤더니 여자였어. 남자인 줄 알았. 다른 사람은 나한테 25살 했는데 다시 보니까 35살. 35살은 괜찮아. 55이잖아. 55이요. 근데 뭐?
어렸을 때 아, 어려 15살에서 저희 착각해요 15살 안 돼요 착각 아니 근데 질문 까먹었어요 그렇지 나도 알고 보니 성별이 아, 다르네. 아, 맞아, 알고 맞아, 보니 맞아. 이름 생년월일 줄 모르고 아, 모두 다르네. 알고 그럼요. 차라리 2번이 낫지. 차라리 2번이 낫지. 그러면 그냥 하나, 둘, 셋. 1번. 2번. 난 2번. 성별이 차라리 개인정보 다르네. 알고 보니 여자.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. 아, 뭐 그럴 수도 있죠. 아, 약간 1번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일단 답이 안 나오고 아 진짜요? 2번은 약간 뭘 하려고 했을까 해결하는 거예요. 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은 진짜 전 2번이 조금 뭐 하려고 했을까 도대체 왜 속였을까 한 조금만 줄여주세요 Calm down 왜 그랬을까 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뭔가 배신감이 조금 들어요 사정이 있겠죠? 그렇죠 뭐. 무슨 사정이길래 그래 뭐 엄청 개인적인 사정이길래 웃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 오케이 아 근데 뭔가 너무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주민번호를 속인 것 같은 그 정도의 가벼운 문제인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게 가벼운 거 맞죠? 몰라요?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 이것도 한번 거수해볼까요? 아 좋아요 한번 해줄까요? 이거 진짜 네, 한번 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한다 하나 둘 셋 오오오 알고 있는 남자야 근데 생각해 봐 1번도 괜찮아 1번은 뭔가 찝찝해. 1번은 뭔가 찝찝해. 쉽지 않은 문제네요. 아, 네, 여기까지 해서 밸런스 게임을 맞춰보도록 하고요. 아, 저희가 아, 재밌었다. 아이메이징을 한번 볼 거예요. 네. 필수 준비 타임이 좀 필요한가요? 아, 물이면 물만 한다고. 아, 네네네. 근데 여기 앉아서 토크하는.